글루원 쿠션 바른 다음에 파우더 열심히 발라놨더니 지들끼리 막 엉겨서 밀리고 막 각질 부각 더 되고 막 속 건조가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나도 사계절용 쿠션 쓰고 싶다. 나도 계절 바뀔 때마다 쿠션 바꾸고 싫다. 그러면 저 믿고 이 쿠션 한 번만 써보자. 안녕하세요, 디붕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절 바뀔 때마다 쿠션 바꾼다 안 바꾼다? 저는 안 바꾼다 파예요. 그냥 좋은 쿠션 하나 있으면 그냥 계절 상관없이 그냥 사계절 다 그냥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 쿠션을 사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쎘어 그쵸? 근데 뭐 겨울이면 건조해가지고 쭉쭉 갈라지니까 촉촉한 쿠션 찾게 되고, 여름이면 땀이고 개기름이고 빵빵 뿜어 나오니까 매트한 쿠션, 뽀송한 쿠션 찾게 되고, 요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쿠션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의 쿠션으로 사계절 모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하나의 쿠션으로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쿠션이 다 사계절 쓰기 좋은 쿠션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계절용 쿠션을 고르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매트한 쿠션보다는 촉촉한 쿠션을 저는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매트한 쿠션은 매트한 거 딱 요거 하나밖에 표현을 못하잖아요. 근데 촉촉한 쿠션은 그냥 쓰면 촉촉하게 글로우하게 표현이 되는데, 또 파우더 처리해주면 매트하게 뽀송하게 표현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 촉촉한 쿠션을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촉촉한 쿠션을 더 추천드린 이유는 또 있어요. 뭐냐면 매트한 쿠션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 지나면 속건조 확확 느껴지잖아요. 근데 촉촉한 쿠션을 쓰고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하게 되면 겉은 보송하지만 속은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트한 쿠션을 처음부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속건조가 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촉촉한 쿠션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요즘 잘 쓰는 쿠션이 아주 사계절용 쿠션의 조건에 착착착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로 요피 쿠션이에요. 요피 쿠션이 기본적으로는 촉촉하고 글로우하게 광이 나는 표현이 되는 그런 쿠션인데 촉촉.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약간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광은 잃지 않으면서 마스크를 꼈을 때 묻어남이 덜해서 이 쿠션이 또 좋더라고요. 제가 이 피쿠션을 처음 써본 게 2월 초거든요. 그때면 언제다? 아직 겨울일 때잖아요. 아직 찬바람이 팽팽팽 불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막 이럴 때거든요. 심지어 저 악건성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쿠션을 썼을 때 저한테는 살짝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도 속당김이나 속 건조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촉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대체 뭔데 이렇게 촉촉한 게 느껴지는 거지?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쿠션들이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성분은 다양하지만 요피 쿠션은 스킨케어 40가지와 온천수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추가 똥 요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속이 그렇게 촉촉한 거였어요. 그리고 요게 바로 사계절용 쿠션 고르는 조건 두 번째예요. 바로 속이 촉촉한 쿠션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촉촉 쿠션은 파우더 처리를 하면 매트한 질감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촉촉한 쿠션을 추천드린다 했었잖아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루한 쿠션 바른 다음에 파우더 열심히 발라놨더니 지들끼리 막 엉겨서 밀리고 막 각질 부각 더 되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광을 만들어주는 게 속에서 촉촉해서 속광이 팍 올라오는 게 아니고 겉에서 맴도는 그런 광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 표현도 안 예쁘게 되지만 속건조가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촉촉한 쿠션을 찾을 게 아니고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을 찾아야겠죠? 또 사계절용 쿠션을 찾는 조건 세 번째는 바로 커버력은 중간에서 중상 정도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버력이 너무 없다? 그럼 또 컨실러 열심히 발라서 하나하나 다 가려줘야 되잖아요. 뭐 큰 잡티 정도야 컨실러로 원래 가려줘야 되지만 뭐 기본적인 것도 커버가 안 되면 어우 컨실러 또 바르면 또 두꺼워지고 어우 싫어. 커버할 게 없으시다고요? 아무거나 쓰세요 그럼. 근데 또 왜 커버력이 너무 좋은 제품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리냐면, 커버력이 너무 좋으면 발랐을 때 피부 화장이 되게 두껍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까지 얇게는 안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사계절 다 쓰기 위해서는 커버력이 중간에서 중상 정도가 좋고, 여기에 한 겹 더 발랐을 때 뭉치지 않고 커버력만 딱 올라가는 쿠션이면 베스트겠죠? 근데 이 피 쿠션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아주 그냥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계절용 쿠션으로 요피 쿠션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쿠션 바른 피부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쪽 얼굴은 기초 케어하고 뭐 컨실러 이런 거 없이 필 쿠션만 바른 상태예요. 코옆 끼임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커버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되게 피부 좋아 보이게 광인하고 있죠. 반대쪽은 똑같이 컨실러 없이 쿠션만 발라줬는데 거기에다가 파우더 처리까지 해준 상태예요. 이쪽도 보시면 코옆 끼임 전혀 없고 뭐 밀리거나 뭉치는 거 이런 것도 없이 되게 예쁘게 표현됐죠. 양쪽 같이 보시면 한쪽은 글로우 쿠션, 뭐 한쪽은 매트 쿠션 바른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파우더 처리 안 한 쪽은 손 자국 남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손가락으로 눌러도 전혀 자국이 안 남았어요. 호수도 다섯 가지가 출시돼서 본인에게 맞는 호수 찾기 좋겠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1.5호 피치글래스 사용했습니다요. 물론 이 피쿠션이 아니더라도 사계절용으로 쓸 수 있는 쿠션들은 많겠죠? 제가 말씀드린 조건 3가지만 충족을 해도 사계절용으로 괜찮은 쿠션일 거예요. 근데 이 조건 하나하나 찾기 귀찮다, 근데 나도 사계절용 쿠션 쓰고 싶다, 나도 계절 바뀔 때마다 쿠션 바꾸고 싫다, 그러면 저 믿고 이 피쿠션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근데 솔직히 이 쿠션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좋다 좋다 인생 쿠션이다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전 약간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그냥 팍 얹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쿠션 좋아요 진짜. 자, 그러면 쿠션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요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메이크업은 퀴 아이 팔레트 글래스 이용해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2호 여름 컬러 이용해줄 건데 1호 봄 컬러 메이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을 클릭해주세요. 이 팔레트가 완전 쿨한 핑크뿐만 아니고 살짝 웜하면서 톤 다운된 그런 핑크 톤들도 있고 글리터와 쉬머펄, 무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넓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팔레트로 맑은 핑크 느낌 메이크업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살짝 톤 다운된 컬러들 이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1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애교살 부분도 발라줘야 색감이 튀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핑크핑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포인트 2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 2컬러로 둥글게 둥글게 눈 뒤쪽과 삼각존 위주로 음영을 줬어요. 다음은 글리터 2를 눈두덩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펴 발라주고 글리터 1로는 애교살과 눈 앞머리를 강조해줬어요. 글리터 3번 컬러는 입자가 큰 펄이어서 원하는 부위에 콕콕 찍듯이 발라줘야 돼요. 콕콕! 쌍꺼풀 위쪽을 위주로 펄을 얹어줘야 눈이 부어 보이지도 않고 눈을 떴을 때 샤라라라 펄이 예쁘게 보여요. 애교살 부분에도 콕콕 찍어주듯이 발라줄게요. 다음으로는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눈꼬리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앞쪽으로 슬금슬금 가서 점막을 채워주는데 어차피 섀도우로 풀어줄 거라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근데 저건 좀 너무 대충이긴 하죠잉?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베이스 3 컬러가 있잖아요. 짙은 무펄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풀어주면 아이라인이 동동 떠 보이지도 않고 저처럼 이렇게 삐뚤한 것도 안 보이게 해줘요. 양쪽 비교해보시면 확 다르죠? 맑은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계는 스킵해도 좋아요. 반대쪽도 마저 풀어주고 마스카라까지 쏙 해주고 갔어요. 쏙! 여름 팔레트지만 이렇게 살짝 딥하게도 메이크업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저의 쿨톤 립 중에 최애인 퀴 틴트 2호 드라이 리허설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안쪽에는 9호 이브닝 선캐쳐를 발라줬어요. 메이크업 제품 전부 다 퀴인 김에 그냥 아주 그냥 퀴 파티를 한번 해볼게요. 블러셔도 퀴란 소리죠잉? 저는 2호 선샤인 구아바와 3호 하이키 해피니스 두 컬러를 섞어서 발라줬는데요. 요 블러셔가 약간 폭신폭신하니 약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런 제형인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크림 타입과 가루 타입의 중간 정도 제형이에요. 그래서 모공 부각도 안 되고 피부의 광도 유지하면서 블러셔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와봤어요. 저 이렇게 하고 외출 못하니까 영상이라도 조금 남길게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잉. 이제 끝나요. 셋, 둘, 하나! 자, 오늘 이렇게 사계절용 쿠션 추천드리면서 저의 이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아이메이크업에 쓴 요 퀴 아이 팔레트 글래스가 홈페이지에서 20%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긴 작아도 9가지 컬러나 있는데 16,000원. 무려 16,000원! 치킨보다 싸요. 치킨 하루 먹으면 끝이잖아요. 요거 하나 사면 뭐 1년도 거뜬히 쓰잖아요. 진짜 예쁘기도 예쁘고 할인할 때 빨리 사야 돼요. 그리고 요 팔레트뿐만 아니고 다른 전제품 다 20% 할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인간적으로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면 좋아요나 댓글도 좋으니까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지붕이었습니다. 안녕.